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밴드를 감는 낚싯대나 뜰채나 또는 이런 원투형 낚싯대, 이건 한치 찌바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밥용 솔채에다 밴드를 감는 요령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낚싯대에는 밴드를 감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세하게 낚싯대는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에는 밴드를 절대 감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뭐 뜰채라든가 원투용 낚싯대는 어차피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투용 낚싯대, 그리고 그러면 밑밥용 솔채는 왜 이걸 감냐면, 아무리 이렇게 코르크로 고급 소재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계속 수없이 뿌리다 보면 어깨도 좀 아프고요. 이 그립이 자꾸만 이렇게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솔채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안 감아도 장갑 끼면 미끄러지지 않고 괜찮다 그러면 안 감으셔도 됩니다, 솔채는. 근데 저는 한번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감는 밴드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낚싯대 감는 전용 밴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나 뭐 저도 체육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테니스 하는 라켓용 이런 밴드나 뭐 골프 밴드 이런 걸로 대신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전문 밴드가 나옵니다. 요건 다이와 제품이고요. 다이와 제품 뭐 색색별로 보시면 아주 이쁘게, 정식 명칭은 다이와에서는 로드 그립 테이프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타입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요 제품은 그립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왜 따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원투 낚싯대를 감을 적에 오돌도돌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잡은 그립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솔채 비롯해서 이런 뜰채 그리고 원투 낚싯대 이렇게 감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립을 선택하러 갈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솔채 투척용 주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명인이 만든 솔채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끼는 건데, 여기다도 한번 감아 볼게요. 왜냐면 워낙에 좋은 재질로 되어 있긴 한데 미끄러워요. 그리고 요거는 김종호 프로죠. 기술자로 알려진 김종호 프로님이 운영하시는 이 쇼핑몰에서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한번 구입을 해서, 지금은 이 티탄컵이 부착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그 당시는 부착이 안 돼서 제가 따로 사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고요. 여기도 코르크막에다가 손잡이를 한번 감아볼 거고, 요거는 아시죠? 웃기죠? 공방 겁니다. 뭐 하나만 추천해봐라. 당신이 제일 많이 쓰고 가장 편하고 좋은 이 솔채 밑밥용 주걱을 하나만 추천해봐라. 그러면 저는 웃기죠? 공방의 이 솔채를 추천할 겁니다. 워낙 오래 쓰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이걸 능가하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거고요. 색깔에 맞춰서 한번 선택을 할 텐데요. 여기 와보시면 그립이, 다이와 그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다른 색깔이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핑크에 가깝잖아요, 핑크. 그래서 다르게 해도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눈에 확 띄는 게 좋으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웃기조 공방 거는 요는 이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고요. 웃기조 공방은 이렇게 밝은 파스텔 톤의 연녹색인데, 이것도 비슷한 색깔로 이거는 그대로 할게요. 좀 다르게 해도 되는데 좀 비슷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명품 솔채는 사실 감기가 애매하긴 한데 여기가 상처나는 것도 좀 그래서 할 거고, 보면 컵이 대용량입니다. 보통 이거는 감성동용 그 티탄 컵인데, 제가 밑밥을 처음에 품질을 줄 때 집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해창에 급하게 막 쏟아 부을 때 쓰는 컵이고요. 이거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일단 이렇게 그립을 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끝에가 이렇게 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감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여기를부터 감으면 더 좋다 하는 분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감아도 되고 이쪽으로 감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뒤로 한번 감아 볼게요. 뭐 앞으로 감은 게 또 편하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뒤로 감을 때도 있고 앞으로 감을 때도 있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테이프가 있거든요, 이거. 한 번에 다 떼어버리시는 게 편해요. 이거 다 떼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마지막에 마무리 테이프가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뭐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뒤부터 한번 해볼게요. 뒤로 하실 적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잡으시고 약간 대각선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립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립을 뜯어 보시면 예, 그립을 뜯어 보시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테이프를 이렇게 뜨시면 이 안에 검은색 마무리 테이프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을 다 말 필요는 없고 한쪽만 마무리해 주면 되는데 하나는 그냥 여분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뛰다 보면 이렇게 만져서 끈적끈적한 그 테이프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하나는 여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감아 볼게요. 순서는 어디를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셔도 되고 이걸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끝에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테이프가 쭉 붙어 있어요. 이거 쭉 뛰셔도 됩니다. 대신에 주변에 먼지가 있는 데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먼지가 여기 묻기 시작하면은 이 쫀쫀해서 딱 붙는 게 잘 안 붙거든요. 그립 감으실 때. 그러니까 방바닥에 앉아서 하실 적에는 이 테이프를 다 뛰시면 안 됩니다. 1분만 뛰어서 하셔야 되고요. 자, 한번 감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끝에 이렇게 또 테이프가 있거든요. 이거 떼시고 떼시고 난 다음에 먼저 붙이시고요. 여기 붙이시고 돌리면 됩니다. 근데 솔체는 아무래도 이게 낚싯대 전용으로 나온 이 테이프다 보니까 길이가 좀 많이 남으실 거예요. 낚싯대는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립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촘촘히 감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고요. 일반 라켓 감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딱 절반 정도 감으면 아주 이쁘게 계속 감기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절반, 테이핑의 절반씩 감으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촘촘히 감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솔체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감으실 때는 그냥 둘둘 감으시면 됩니다. 꼭 뭐 신중을 기하지 않으셔도 그게 상관은 없고요. 그 대신 좀 예쁘게 감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좀 더 촘촘히 그 간격을 보시면서 감으시면 되고 저는 그냥 빠르게 진행하면서 감아 보겠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처음에 두껍게 감고 나중에 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힘이 많이 줘주니까 좀 두텁게 감았고요. 밑으로 갈수록 거의 절반의 테이핑이 되게 이렇게 지금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좀 얇게 감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테이프를 띄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감으시는 분들은 뭐 재주들 좋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잘 감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로 섬세하진 않고요. 그래도 깔끔하게 감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요 정도로 됐고요. 아주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로 감으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유로 남은 아까 전에 그 여분으로 남은 걸 한번 더 감으려고요. 끝에 부분이 그 얇은 쪽을 먼저 시작했더니 끝에 부분이 오히려 좀 너저분하게 됐어요. 제가 굵은 거부터 먼저 감는데 양쪽을 다 보여드리려고 얇은 쪽부터 감았더니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좀 이쁘게 안 감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끝에 부분만 예쁘게 마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다른 것도 그 사이에 갑자기 그 샵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님하고 물건 저 상무님이 파시는 동안 저는 또 그냥 금방 하나를 또 감아놨습니다. 이렇게 김종호 프로님의 그 솔체, 김종호 기술자 김종호 프로님의 솔체를 또 이렇게 한번 감아봤고요.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요것도 한번 감아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검은색 한번 감아 볼 텐데 제가 끝에서부터 감아 볼게요. 이게 훨씬 낫거든요 저는. 근데 뭐 양쪽을 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긴 했는데 저는 이 테이프 떼시고 한번 제가 연속으로 금방금방 감으니까요 한번 봐보시면 어렵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 끝에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으시고요. 그래도 편하실 거예요. 대각선으로 감고 한 바퀴만 감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맞췄죠. 잘 보실런지 보겠습니다. 검은색이라.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 끼고요. 이렇게 솔처럼 여기다 끼고 이쁘게 감아주시면 돼요.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이 그립이 절반씩 걸치게 하시면 참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로 사용하고 폭신폭신하거나 좀 두께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끝에 쪽을 좀 두껍게 감으시고 이쪽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끝에를 더 촘촘하게 감으시면 그 두께를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끝에를 좀 이쪽 부분을 두껍게 감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솔체 쪽으로 컵 쪽으로 갈수록 좀 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체 같은 경우는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게 검지로 이렇게 잡는 홈인데 이 부분은 좀 팽팽하게 감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홈이 딱 파고들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감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누르면서 꼭 눌러주면서 이렇게 감으셔야 돼요. 자, 이쪽이 더 깔끔하죠? 굵은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더 깔끔하실 것 같아요. 저 양쪽을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편한 대로 하시긴 하되 저는 해보니까 굵은 쪽이 더 좋더라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테이프가 그냥 다 떼고 먼지만 안 묻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었던 곳에 선상에 연장을 해가지고요. 생각보다 테이프가 잘 떨어지기도 해요. 그립이.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쁘게 잘 돌려서 하시고 뒤쪽으로 조금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됐죠.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솔체 그립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낚싯대, 원투용 낚싯대 한번 그립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티탄 사이버라는 제 머머피 회사, 그러니까 머머피 티탄 사이버라는 몸의 국산 브랜드고요. 머머피 회사에서 나오는 티탄 사이버 2 경기 2.5 모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제가 한치 원투 낚시나 생미끼채비, 무늬오징어 생미끼채비 원투 낚시할 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낚싯대입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낚싯대예요. 그래서 이건 원투대이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치는 동작 이렇게 치는 동작하기 때문에 이 그립이 미끄러지면 안 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아주는데요. 또 감아주는 이유가 한치 낚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스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다리로 걸터 앉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수고요. 이게 없다면 여기가 그냥 다 해질 거예요. 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똑같은 그립인데 원투 그립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스펀지 재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감아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겉에 있는 비닐을 뜯어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끝에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거를 뜯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테이프를 항상 뜯어내시고 다만 뜯어내신 다음에 먼지 있는 방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는 사무실에서 바닥에서 하시면 여기 먼지 엄청 묻습니다.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뒤에서부터 감습니다. 원투대인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꼬이지 않게 한 바퀴만 잘 감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좋거든요. 이렇게 한 번 정도 감고 난 다음에 살짝 내려오셔야 돼요. 살짝 이렇게. 자, 이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원투용은 보시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홈에다 대고만 돌리시면 돼요. 근데 너무 그립을 너무 세게 팽팽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살살 돌리셔야지 너무 세게 잡으시면
오히려 그립이 수명이 오래 못 가거든요. 적당히만 하셔도 돼요. 적당히만 팽팽하게 지금처럼.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중간에 너무 돌렸다 그러면 다시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일자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하실래 마무리 지시려면. 그리고 테이프를 끝에 거를 떼시고 이제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를 치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이 마무리 테이프, 이 마무리 테이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떼시고 앞에 거 떼시고 살짝 하고 난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요 라인에다 맞춰서 이렇게 붙이시고 손은 먼지 묻으면 요거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너무 팽팽하게 잠그지 마시고요.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서 감으시면 안 됩니다. 테이핑 하실 때는 적절하게 하셔야지 너무 텐션을 주면 오히려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금방 감았죠? 뭐 간단합니다. 자, 이 원투용은 또 이렇게 원투용 그립을 이렇게 감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특히나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투용 한치대라든가 할 적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립을 다 하죠. 지금 그립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그립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막 뜯어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제가 워낙 좋아하는 티탄 사이버 경기 모델 2 2.5호 530짜리 정말 애지중지하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도 거의 없고 중고대로 겨우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정말 제가 만족스러워하는 국산대 원투대 특히 한치 찌바리 할 때는 쓰는 낚싯대고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다 야엔대인데요. 제가 야엔을 즐겨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엔대도 보시면 이렇게 그립을 다 감아놨죠. 아무래도 야엔대도 이렇게 거치대다 걸어놓고서 이렇게 하는 낚싯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다가 그립을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깔끔합니다. 스크래치도 덜 나고. 그래서 그립을 써야 하는 데가 있고 무조건 감는 게 아닙니다. 낚싯대 아끼겠다고 찌낚시 특히나 뭐 1호대 또는 1호대 이하 1.5호대 이런 찌낚싯대에다가 뒤에다 그립을 감으시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낚싯대가. 그래서 그립은 낚싯대는 감지 말아라. 제발 좀. 뭐 낚싯대 아끼겠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저도 엄청 아끼거든요. 차라리 조심을 하시고 낚싯대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뭐 여기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야인 장비들이에요. 제가 지금 방송을 빨리 하려고 야인 장비들 그동안에 제가 했던 좀 특이한 야인 바늘들 이렇게 쭉 펼쳐놓고 이거 찍으려고 지금 야인 채비 뭐 하는 법들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우 시간이 없네요. 최대한 그 시즌 지나가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켜봐 주시고 뭐 지금 방송해드린 것처럼 뭐 아주 기초죠. 그립을 감는 요령 또는 그립을 감으면서 제가 어려웠던 거 좀 손쉽게 하는 요령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저는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조금 있으면 무늬오징어 한치 빨리 채비 또는 그 마스터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한 종목을 어종별 마스터하자 해서 다시 또 주제로 시작하니까요. 그 부분도 방송 나가면 꼭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이 비바람이 제주 내려오기 전에 제가 애깅을 잠깐 나갔다가 한치를 한 두 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영상 제가 올려드릴 텐데 2024년 애깅으로 처음 잡은 한치입니다. 자, 올해 첫 한치입니다. 올해 첫 번째 한치입니다. 첫 번째 한치. 이제부터 제주도는 한치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한치를 잡는 생미끼 채비, 원투 채비, 그리고 애깅까지 모두 다 강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다음에도 이어가겠습니다.